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가 오늘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죠. 우간다와 원전 협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도 6% 가까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면에 이마트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이 되면서 3.8% 하락세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한신기계를 보고 원전, 있습니다. 네. 네, 원전 쪽을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앞에서도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잘 써주신 것처럼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사실 모멘텀으로 봐야죠. 중기적으로 네, 그렇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UAE에서 또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사실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독립화, 자립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정부 정책으로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뭐 계속적으로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전에는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원전주들은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가격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각종 뿌려놓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결과물들만 하나씩 나오더라도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일단 원전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기업은 좀 원전 쪽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좀 급등락이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공기 압축기를 전문으로 제조업체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뭐 20년 기준으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그런 업력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신울진 1,2호기랑 고리 3,4호기 등의 제품을 공급을 했었던 네. 그런 이력으로 원전 관련주로 조금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있는데 앞으로 뭐 산업 자동 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기 압축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탈원전 쪽으로 기조가 좀 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앞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가 늘어나게 됐을 때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다만 이전부터 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느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좀 눌렸을 때 원전 쪽은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갭을 한번 메웠다 갈 확률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갭 부분 6,500원 라인부터 6,8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라인 부분이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해당 부분에서 좀 종가 마감을 했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재돌파했었던 과거 이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7,500원 1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5,600원입니다. 사실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서는 거의 이제 최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전 저점 라인 부분들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급등락한 기 한신기계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수 타이밍은 갭을 좀 메꾸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6,500에서 6,800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볼까요?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창세기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GS건설이 오늘 2%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최근에 GS건설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효성화학이 오늘 오전보다 탄력이 더 높아졌네요. 12% 넘게 상승세,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한세실업은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역시 상승세 3.5%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한세실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수요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상황이 좋진 않죠. 글로벌적인 수요 둔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3분기 때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 효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실적이 이런 좀 수요 둔화 그리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과연 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고 과잉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어들의 약간의 조금 텀을 조금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약간은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눌려 있거든요. 29,500원대에서 지금 이제 14,000원대, 뭐 아마 3,000원대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네. 주가는 이미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업황이라든지 업력이 좋아지는 부분에선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품의 이런 카테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수요 둔화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게 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카테고리를 이럴 때 좀 늘려놓으면 향후에서의 좀 업황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메리츠 증권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저평가다라는 또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사실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탄력적인 못해서 기조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실 때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5거래일 매수세에다가 기간까지 하면 3거래일 양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바닷권에서 초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상승력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17,300원 정도까지 보시겠지만 전 조금 더 만약 여기서 힘을 좀 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좀 상승력이 반등이 나왔었던 라인까지는 좀 상방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8,200원으로 좀 설정을 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네. 15,200원부터 16,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뭐 전저점부터 15,000원대 사이에서 부담 없이 눌렸을 때 매수해 가셔도 뭐 충분하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3,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까지는 단기적인 수요 둔화와 기저 효과 너무 좋았던 실적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관심 갖고 공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에 몰리는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한세실업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가격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한세실업의 앞으로의 추이, 전반적인 업황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한세실업 두 번째 수급 두끼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도 봐야 되겠죠.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오늘 스마트 팩토리 역시 제조용 로봇 관련된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역시 로봇 테마입니다. 3.3%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피팅 밸브 관련 테마도 1.7%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좋았던 웹툰, 웹툰은 오늘 좋지 않은 흐름 쉬어갑니다.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사실 뭐 로봇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네, 이번엔 피팅 업체로 네, 선정을 피팅. 네, 피팅으로 했고 그중에서 이제 성광밴드 사실 피팅하면 뭐 성광밴드 태광 둘 중에 하나일 그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성광밴드를 좀 선택을 했고요. 사실 태광도 스토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견조한 수주 흐름 속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3분기 이제 실적 보시면 엄청나게 좀 좋아지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그 폭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40배 이상 좀 좋아질 정도로 네.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그 정도로 좋네요.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최근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선에 대한 수주 흐름들이 같이 끌어줘야 피팅 업체들이 추가적인 이제 수주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에서 이제 도크 자체가 다 꽉 차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탱커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수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IMO 2020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뭐 황탄화물이라든지 이런 규제 자체가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팅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뭐 이런 수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조금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광밴드와 이 태광이 태광.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땐 두 기업들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에다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또 추가적인 수주에 따른 이런 관이음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서도 최근에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뭐 해외적인 수주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교체 설비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대감도 일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실적 베이스로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거의 최저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돌파 이후에는 최저점 부근에서의 좀 주가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모아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1,650원부터 12,2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비중은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2차로 여기 하단까지는 보시고 조금 접근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14,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지금 고점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좀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대량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또 전조 흐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14,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매수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2차로 좀 물량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가격대에서 2차로 좀 더 비중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3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팅 업체 중에 성광밴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테마 3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3개 세 가지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